465번. 자, 10 곱하기 MP2는 M 플러스 2P 3대 있죠. P가 뭔데요? P가 뭡니까? PC 구분 못합니까? 순열. P가 순열이죠. 순열 자체가 뭔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 자체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맞니? 자, 그 앞에 나오는 쪼매난 숫자가 뭔데? 그 N개, 뭐 N 플러스 2개, 이게 뭐냐? 그 전체 개수. 맞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뭐 두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서. 만약에 두 개라 하면 N개 중에 두 개 뽑았다 하면 NP2죠. 맞나? N개 중에 네 개 뽑았다 하면 NP4죠. 맞지? 그러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N이 크겠나 4가 크겠나? N이 크겠죠. 왜냐하면 적은 거에서 몇 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 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개를 뽑아낼 거래.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N은 NPR이라 하죠, 순열은. 그래서 NPR은 여기서 전제 조건은 N은 무조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당연한 소리죠. 다 뽑아도 상관없잖아. 10개 중에서 10개 뽑는 건 상관없지.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일단 이것만 정리해봅시다. 10 곱하기. 자, NP2는 뭔데요?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맞지? 천천히 생각해봐. 처음에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자, 2개를 뽑을 거라고 여기 N개가 있어. 이 중에서 한 개 골라서 여기 잘 앉혀야 되잖아. 몇 가지 생겨? N가지. N가지. 맞나? 그 다음 자리는? N-1. N-1가지죠. 맞니? 그러니까 NP2는 N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떨어지면서 두 개만 곱하면 되죠. NP3, N 플러스 2P3이가? N 플러스 2P3은 뭔데? N 플러스 2에서 세 개 뽑아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기 N까지 나오지. 세 개 뽑아내니까. 맞니? 자, 근데 내가 이 문제 풀 때 뭐라 했어? 이거 지금 3차 방식이 나왔죠? 3차 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한다? 원래는 뭐 전력이 없어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우리가 푸는 순열 파트는 N이 자연수란 말이야. 맞지? 자연수란 가진 있잖아. 2.5개 중에서 가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는 N은 분명히 0은 아닐 거야. 맞죠? 네. 그러면 0이면 문제가 되지만 0이 아니면 나눠도 상관없죠? 네. 그럼 양변에 똑같이 N으로 나눠버리고. N으로 나눠보면 10 어떻게 돼 이거? 10N-10입니까? 얘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요. N0 플러스 3N 플러스 2죠. 정리합시다. 2차식 정도는 이제 쉽게 해야 되죠. 맞나? 자,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는 0입니까? 그러면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러면 N은 뭐 또는 뭔데요? 3 또는 4. 그러면 둘 다 되나? 둘 다 돼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다 틀린다. 자, 이 문제에서는 둘 다 상관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게 3이니까 여기 나오는 게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네. 맞니? 그러면 N이 1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네.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N이 무조건 뭐부터 들어갈 수 있다? 2부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N은 2부터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 했는데 답이 7하고 1 나왔어. 만약에 답에 N이 7하고 1입니다 라고 나오면 N이 아무 생각 없이 7 또는 1 저거 다 틀린다고. 1은 못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내가 전제 잡아줬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 했다. 이 문제는 전부 둘 어차피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3 또는 4 다 됩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 돼야 돼요? 7이죠, 7. 이해됩니까? 자, 66번. 세계 육상 선수 경기, 육상 선수권 100m 결승 경기에서 6명이 출전했어요. 근데 금은동에는 A와 B가 포함되도록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다시 잘 보세요. 금은동 자리가 있고요. 당연히 이게 1, 2, 3, 4위죠. 1, 2, 3위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4위, 그 다음에 5위, 그 다음에 6위가 있을 거야. 맞니? 근데 금은동에 누가 포함돼야 돼? 그러면 요 세 자리 중에서 금은동 자리 세 자리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누구한테 주면 돼? A와 B한테 주면 되지. 그거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뭔데요? 3P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를 맞지?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순서대로다라는 거야. P, E가 지금 순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 B. 내가 예를 들어볼게. A, B이면 A가 금이잖아. 맞지? 근데 B, A는 B가 금이잖아. 순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맞지? 이게 형태가, 모양이.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시로 잡았으니까 만약에 세 개 중에 두 개 뽑았는 거, 그게 요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니? 자리가. 자리 몇 자리 남았어? 네 자리. 네 자리 남았지. 이제 나머지 네 명 뭐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시키면 되지. 그게 뭐야? 네 명 중에서 네 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그게 4P4조. 맞니? 맞죠? 지금 뭐가 인사한 거 봐라. MPN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M팩토리얼을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이 원래 순열에서 나온 거야. 알겠니? 그럼 4명이니까 여기는 뭐 하면 되지? 나머지 4명은 저끼리 여기 줄 세우면 되지. 맞죠? 당연히 이거 뽑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지금 3 곱하기 2잖아. 네. 이거는 뭔데? A, B가 되고 A, B도 되죠? 이래야 되지. 또 뒤집으면 또 되지. 또 여기 A, B 되고. 맞죠? 그래서 총 6가지 나와요. 무슨 말 이게 돼? 네. 그래서 그 6가지를 뜻하는 말이고 여기에 뒤에 줄 세울 수 있는 건 몇 마리? 4패.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6 곱하기 24. 144번. 이해됐어요? 네. 9명의 학생 중에서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네. 그러면 이게 뭔데요? 9? PN. PN입니까? 맞니? 맞아요? 네. 자, 이거 정리했더니 얼마 나왔다? 540. 540이 나왔어. 504. 아, 504. 맞니?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 원래대로라면 이거 식 변형해서 풀어야 돼. 자, 일단 내가 적어줬지만 누구도 알아야 되죠. NPR이라는 거는요. NPR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N 팩토리얼을요. N-R 팩토리얼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정리할 때 써먹으니까요. NPR이란 말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얘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돼? 9-N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하면 나와요. 맞니? 나오는데 그게 지금 귀찮잖아. 숫자도 크고 맞죠? 자, 그리고 일단 N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끼워넣어서 풉니다. 자, 내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순열이나 조합 같은 경우는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끼워넣기가 쉽다. 맞지? 504 소인수분해. 504 소인수분해 하는데 잘 봐라. 자, 막 그냥 막 소인수분해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니? 9부터 시작하잖아. 맞지? 그럼 얘 분명 9로 나눠질 거야. 9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하죠? 이런씨. 4. 5. 45. 하면 얼마 돼? 6. 맞나? 그 다음 뭘로 나누는 게 좋겠니? 8. 8이겠죠. 왜 9에서부터 시작할 거잖아. 9P3하면 얼마 나와? 9 곱하기 8 곱하기 1에서 가잖아 그거. 맞나? 끼어넣어서 풀면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럼 7 나오나? 네. 딱 봐도 끝났네. 9, 8, 7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아 쌤 얘는요 9 곱하기 8 곱하기 얼마다? 7. 7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3이겠죠. 3개 뽑았으니까. 맞니? 자 이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쌤이 얘기한 거 원래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어야죠. 맞니?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9P 뭐다? R입니까? 네. 그럼 얘는 9 팩토리얼을 뭐로? 9-R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맞니? 네. 근데 이놈이 얼마다 지금? 504. 504라고요. 맞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9 팩토리얼 나누기 504하면 자 9 팩토 이것저기 위치 바꿀 수 있죠? 분수는? 네. 얘랑 얘랑 곱해서 9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위치 바꿔 상관없잖아. 곱하기 순서 상관없으니까. 맞지? 그럼 이걸 504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9-R 팩토리얼 나온단 말이잖아. 네. 맞아요. 9 팩토리얼 계산해봐야죠. 맞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이게 987이라는 거. 9 팩토리얼은 뭔데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6 5 4 3 2이잖아. 맞니? 이걸 지금 뭐로 나왔다? 987로 나누는 게 9-R의 팩토리얼이라며. 맞나?
그럼 987, 987 약분시키고 나니까 뭐 나와요? 6팩토리얼 되면 되죠. 네. 맞지?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 돼야 된다? 6 돼야 되고 R은 얼마 돼야 된다? 3.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맞죠? 맞니?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N은 자연수이므로 라는 글만 하나 적어버리면 서술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 분명히 N은 자연수잖아. 학생 N명 중에서 학생이 뭐 2.1명 이런 건 없잖아. 맞지? N은 자연수이므로 전수 그냥 곱하기 8 곱하기 7입니다. 따라서 9P3과 같습니다. N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봅니다. 0, 1, 2, 3, 4, 4개의 숫자 중 3개를 사용하여 3자리 점수를 만들었을 때 짝수의 개수 구하래. 그럼 짝수 만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 들을 수 있는데?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3자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맞아요. 자, 정리해봐. 이거 순열 써서 풀라는 거지. 그냥 우리 원래 풀던 대로 풀어도 됩니다. 자, 생각해봐. 마지막 자리가 0이야. 숫자 몇 개 남았니? 4개. 4개. 그럼 여기는요? 4P2가 되겠죠.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집어넣는다. 맞지? 네. 순서에 고려해서. 그럼 얼마 돼요? 4, 3? 그 원래 누구 적을 때 4, 3 이래줬잖아. 똑같은 게 있어요. 12. 끝자리가 2가 들어갔어요. 끝자리 2가 버리면 0, 1, 3, 4 중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개요. 맞니? 그리고 나머지 하나 넣었으면 또 몇 개 남아? 3. 3개 남죠. 2 썼는데 만약에 뭐 1도 더 썼어. 그러면 3개 남잖아 또. 맞지? 네. 그럼 여기는요? 3P1이죠?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게 굳이 뭘 따진데? 3. 맞아요? 네. 그럼 얘는요? 끝자리에 4가 들어갔어. 그럼 0, 1, 2, 3 남았지? 맞지?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 빼고 몇 개? 3개. 3개. 그 다음 나머지 몇 개? 3개. 그러니까 앞에서 썼던 순열이나 이거나 다 똑같은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네. 이해되겠니? 얼마죠 이거? 9. 얘는? 9. 다 다음 얼마니? 18 더하기 10이니까 30 나오나? 네. 69번 5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때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만든 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것을 찾아라. 일단 3의 배수 만드는 조건부터 확인해야죠. 자, 배수 판별법부터 합시다. 2의 배수 어떻게 찾아요? 2의 배수 어떻게 찾습니까? 끝자리가 뭐 만드는데요? 훨씬 2의 배수죠. 그러니까 끝자리가 0, 2, 4, 6, 8, 0 포함해서 2의 배수죠. 맞니? 네. 3의 배수. 내가 몇 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맞죠? 각자리의 합이보다 3의 배수. 자, 각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그러면 일단 3의 배수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3개 더하면 뭐 나와요? 3 나오나? 가장 큰 3개 더하면 뭐 나옵니까? 9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기껏해봤자 3, 6, 9가 납니다.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 합이 3인 거 4개 택하나? 4개 택하나요? 자, 다시. 어차피 뭐 똑같은 문제인데. 네 개 택하면 돼. 가장 작은 네 개 다음 얼마세요? 6. 6입니까? 네. 그러면 합은 6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가장 큰 네 개 다음은요? 1. 얼마 나온다? 네 개 다음 얼마 나온다? 10 나오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6하고 9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합이 6 되는 경우 봅시다. 자, 합이 6 되려고 하면. 합이 6인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입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합이 뭐인 경우? 9인 경우는? 2 더하기 3, 4 더하기 0. 큰 수부터 들어가 볼까요? 4, 3, 2, 0. 맞나? 또 있어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숫자를 하나 떨어뜨리면 나머지 숫자를 하나 줘야 돼요. 맞지? 근데 여기 3에 있는 숫자 1 하나 뺐다 치자. 됐니? 그럼 요거 뭘로 돼요? 뭘로 바뀝니까? 2. 2로 바뀌고 여기 1 되면 되는데 2가 두 번 나오면 돼,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더 이상 없어요, 조합은. 해보면 알겠지만, 직접 풀어보면 알겠지만, 합이 6 되는 경우랑 합이 9 되는 경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 세우면 되죠? 맞니?
자, 이걸 줄 세웁시다. 네 자리 숫자인데요. 0,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형태는 제일 앞에는 0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몇 가지 들어와요? 세 가지 들어옵니다. 맞죠? 그럼 0 아닌 뭔가를 썼어요.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니? 세 개 남았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맞아요. 3P 4L 뭔데요? 3팩토리얼이잖아. MPN이 팩토리얼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3이 1이란 말이잖아. 이해돼요? 정량 얼마 나옵니까, 이거? 3 곱하기 27이가 얼마나? 아, 3 곱하기 6이가 얼마 나옵니까? 18. 18 나오나? 그 다음, 얘는요? 제일 앞에 0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제일 앞에 0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세 가지. 나머지 이것도 뭔데요? 3팩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아요. 총 몇 가지입니까? 36가지. 70번. 6개의 숫자가 있어요. 4개를 택해서 3의 배수 만들래요.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죠. 맞니? 그러면 4개 택해보자. 가장 작은 4개 택하면 뭐 나와요? 가장 작은 수 4개 택하면 뭐 나옵니까? 10 나오나?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부터다? 12부터다. 맞지? 네. 합이 10이 되는 경우부터 가장 큰 4개 더하면 가장 큰 4개 더하면 뭐 나온다? 18로 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 구하는 방법, 이거 말고 쌤 다른 방법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뭐야? 3알에서 푸는 방법이잖아, 실제로. 맞죠? 3알인다는 게 일일이 다 적는다는 게 아니야. 내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문제를 정리한다는 건데, 이거 말고 이제 이론으로 조금 더 식을 3의 배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쌤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지? 일단 봅시다. 470번 쌤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풀어볼 거니까. 일단 1, 2, 3, 4, 5, 6 중에서 더해서 뭐가 되는 경우? 12. 가장 작은 게 12고 가장 큰 게 18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12, 15, 18 찾을 수 있다. 맞지? 네. 맞니? 그러면 합이 15이 합이 12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 뭐 있어요? 큰 수부터 적어. 큰 수부터 적으세요. 6 적었다. 맞지? 네. 맞니?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남았지? 네. 맞아요. 남은 숫자는 또 얼만데요? 6. 다시 합이 12야. 나 이제 3개 더 찾아내야 돼. 근데 그 나머지 3개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3개를 6 만들라고 하면 5 이런 거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4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4 더가도 4, 1, 1 돼야 되는데. 맞죠? 1이 한 밖에 없으니까 5 밖에 없어요. 3, 2, 1 밖에 없나? 또 있어 없어? 이거 5 되면 어떻게 돼요? 5 되면 10이 되려면 5, 4, 2 이라면 되나? 이래야 됩니까? 맞아요. 5, 3 하면 되나? 5, 3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5, 3 들어가버리면 숫자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그럼 합이 12인 경우 끝났다 맞지? 합이 얼마인 경우? 15인 경우 해볼까요? 합이 15인 경우는요? 또다시 6 더하기 5 하면 4만 더 붙이면 되지. 3이 되나? 맞아요. 또 있나? 6, 5 말고 6, 4 하면 어떻게 돼? 3, 2 하면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거 하나 떼서 일로 주면 4로 바뀌고 2로 가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다.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6에서 하나 떼서 1로 준 겁니다, 내가.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합이 얼마인 경우? 합이 18인 경우. 합이 18인 경우는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이가. 아까 내가 시작할 때 했죠? 크기, 제일 큰 거 4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18 나온다. 그럼 이거 가지고 줄 세우고 정리하면 되나? 맞죠? 자, 이거 줄 세우고 정리하면 얼마인데요? 4 팩트를 하십니까? 어차피 0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면 되지. 맞지? 얘는요? 4팩토리얼. 전부 다 뭔데요? 4팩토리얼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24가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으니까 얼마 돼야 돼? 120이죠. 맞니? 네. 이해돼요? 자,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원래는 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긴 하되 내가 만드는 거야. 첫 번째 봐봐.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3의 배수 뭐 있어요? 우리 나온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뭐 있습니까? 그 안에 3 나온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3 3이랑 6 맞니? 3의 배수에서 1 더한 케이스 뭐 있습니까? 1이랑 4 있죠? 맞니? 0도 3의 배수로 본다는 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에서 2 더한 놈들은 어떤 게 있어요? 2랑 5가 있나? 네. 그러면 내가 뭘 이론으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이론을 쓰면 숫자가 몇 개 있든 금방 푼다. 알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네 개 더해서 뭐 만들어야 된다? 3의 배수. 어, 네 개 더해서 3의 배수 되려고 하면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돼? 뒷자리하기 3의 배수에. 얘들 더해서 3의 배수 되면 되잖아, 맞지? 얘들 더해서 3의 배수 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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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요렇게 더해도 되죠? 내가 무슨 말 하냐면 다 더했는데 플러스 1, 플러스 2 요것만 보라고. 지금 뒤에는 숫자 보지 말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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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4의 배수 해봐. 네.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2 더하면 플러스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건 최대 몇 개까지밖에 못 골라. 두 개까지밖에 못 골라요. 그러면 4개 더해서 3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3의 배수를 두 개 고르고 3의 배수, 쌤 이제 저걸 3K 형태로 할게요. 3의 배수를 3K로 넣을 수 있죠. 지금은 아직 안 익숙해도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3의 배수 몇 개? 두 개 맞니? 그리고 3의 배수에 1 다음 케이스 하나랑 3의 배수에서 2 다음 케이스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3의 배수에 3의 배수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면 다시 3의 배수 되니까. 맞아요? 또 있나? 3의 배수는 왜 두 번? 아니, 네 개 더해서 3의 배수라니까요. 되는 거 찾고 있잖아, 지금. 또 있어요? 못 찾겠나? 3의 배수에 1 더한 놈이랑 3의 배수에 1 더한 놈이랑 3의 배수에서 2 더한 놈이랑 3의 배수에서 2 더한 놈 이거 다도 한번 나오면 돼. 뒤에 나온 숫자가 6이니까 3의 배수 되지?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4개짜리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4개짜리에서는 잘 안 쓰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1이 누르고 구해보라는 건데, 일단은 올 나중에 되면 이렇게 푼다고요, 숫자는. 자, 다시. 3의 배수. 다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경우,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또 있어요? 뭐 있습니까? 응? 더하기 위한 거 뭐? 세 개는 맞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못 쓰죠. 일단 계산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골라와야 되죠. 맞니? 3하고 6 골랐니? 네. 맞나? 그 다음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선택권이 몇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쌤이 봐봐, 우리가 지금 순열 조합 파트를 이제 다 배웠으니까 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들은 조합을 배우고 난 뒤에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들은 뭐냐면 이거죠.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른 다음에 나온 애들 줄 세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요 두 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한 두 개. 지금 이번 거야. 3의 배수 몇 개 골라야 돼? 두 개. 그럼 두 개 중에 두 개 골라야 되지. 맞니? 이거 원래 지금 조합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안 푼다. 근데 내가 우리는 조합을 했으니까 해본다고. 얘는요?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돼. 맞아요. 얘는요?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되나? 골랐지. 그리고
얘들 뭐 해야 돼? 뽑았는 것까지 끝이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 줄 세워야 되잖아. 나열해야 되지. 그럼 네 개 줄 세우는 방법이 뭔데요? 4팩토리얼입니까? 자, 이 계산합시다. 2C가 얼만데요? 1입니다. 2, 2, 24입니까? 얼마 나와요? 96 나오나? 네. 맞아요. 얘 해볼까요? 얘는요? 3의 배수. 어, 여기에서 두 개 다 올라야 돼. 그럼 2C2가? 그 다음 여기는? 2C입니까? 그 다음 나머지 총 몇 개? 네. 네 개가? 네. 맞아요. 줄 세울까요? 네. 그럼 얼마 돼요? 4팩. 하면 얼마 나와요? 24. 24.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0 나오나? 이 문제 이거 120이었죠? 맞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지금 이게 쉬워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어. 맞지? 근데 얘는 뽑는 게 1인 거야. 맞죠? 이거 답에서 4에 배수 되는 건 내가 찾아보는 게 1인 거죠. 그리고 숫자가 간단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지금 맞지? 이해됩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뭐 문제를 갖고 풀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 요렇게도 풉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쌤이 나 다음에 나오면 또 알려줄 거야. 조합파트 나오면 무조건 이거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때 가서 다시 해주고 지금은 요렇게도 풀고 요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71번 6개의 숫자를 택해서 4의 배수 되는 경우 나왔지? 자, 4의 배수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여? 판별 끝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알겠니? 끝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세 번째, 100의 자리부터는 4의 배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4의 배수에 100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맞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무조건 4의 배수야. 왜냐하면 4의 배수 안에 100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25하면 100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의 자리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판단하면 되냐? 뒤에 있는 두 자리만 보면 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끝자리가 0, 4면요 앞에 1이 붙든 2가 붙든 4가 붙든 5가 붙든 이게 전부 4의 배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끝자리 두 개만 4의 배수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봅시다. 끝자리 두 개 4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자, 하나씩 적습니다. 뭐 있어요? 12 4되죠? 네. 맞니? 8 없죠? 12되고요 16 안되고 20되고요 24되고 32, 36 안 되고, 40,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맞니? 네. 4의 배수 중첩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앞에 결론적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잖아. 맞지? 자, 케이스 봅시다. 다 안 구합니다. 앞에 0이 나와 있는 케이스. 지금 이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이미 내가 0을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놈들은 정리해줄 때 어차피 남는 숫자 봐봐 0이랑 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쓴 거잖아 지금 맞지? 네. 그럼 카드 몇 개 남았어 숫자? 4개 4개 남았지? 맞아요? 그럼 4개 중에 몇 개만 골라서 2개만 골라서 나열하면 됩니다. 맞니? 네. 4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10이 나옵니까? 맞아요. 자, 나머지 계산할게요. 쌤, 나머지는요, 얘들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앞자리에 두 개인데, 문제가 있어. 여기는 0을 포함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0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0 생각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 자, 12를 썼어요. 그러면 카드 몇 개 남았다? 네. 4개 남았지만 0을 못 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돼. 맞지? 그리고 남는 거 또 하나 썼어. 그럼 남는 거 몇 개 남았다? 3개. 3개. 그래 얘는 3 곱하기 3이죠. 맞니? 얼마나 와요? 9. 순열과 조합 파트는요 그냥 경우에서 파트 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알겠니? 이거를 순열로 이거 그냥 우리 경우수로 구하면 4 곱하기 3 했을 거고요. 앞에 두 자리를. 맞지? 얘는요 3 곱하기 3이고 굳이 따진다면 얘는 앞에가 3이고 뒤에 거는 3P1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열이나 경우에서 똑같기 때문에 뭐 순열이 어렵니 조합이 어렵니 그런 소리는 필요가 없어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푸는 공식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그냥 경우에서 찾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건 10이랑 9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 어? 뭐야? 없나?
뭐 빠져먹었니? 4, 12, 16, 20, 24, 28, 32, 36, 40, 52. 아, 네. 계산 안 해줬구나. 아, 정신 안 해. 자, 이거 12가 몇 개 했어요? 네. 36. 이거는요, 몇 개 했어요? 네. 네 개. 36인가? 네. 답 얼마 돼야 돼요? 72 됩니까? 72번. 어른 4명과 아이 1명이 한 줄로 줄 섭니다. 자, 어른 4명하고 1명이 줄 서는데, 어른끼리 이웃 한다며. 맞지? 이웃 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가서. 자, 이웃 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말 그대로 이웃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이웃하지 않는 걸로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네. 아니, 이웃하지 않는 걸 물을 때도 있고,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거는 그냥 묶으면 됩니다. 묶어서 줄 세우면 되죠. 맞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풀어요? 어른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 이웃해도 되는 애. 그렇지.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구한다.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 맞지? 그러면, 잘 봐. 아이 3명이 있는데, 얘들은 이웃해도 돼. 어른 2명과 아이 3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 3명을 먼저 줄 세우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 그럼 공간이 몇 군데 생겨요? 4군데. 4군데 생기지. 그 중에서 뭐 하면 돼요? 4P.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4명과 아이 N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데, 어른끼리 이웃하지, 아, 이웃한다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묶으면 되죠, 이거? 네. 맞지? 그러면, 총 몇 명이 되어버려요? 1 플러스 1명. N 플러스 1명으로 내가 취급하는 거지, 어른은 한 덩어리를 묶였으니까. 맞지? 그럼 이거 줄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입니다. 맞죠? 맞니? 그 묶여있는 상황 안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도 줄 설 수 있죠. 네. 그 묶여있는 덩어리 안에서 줄 설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경우 얼마? 4팩토리얼. 까지 계산했더니 얼마 나온다? 2880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니? 4팩토리얼 얼마니? 프린트 없는 사람 뭐야? 자, 이거 얼마냐? 24가 양변이 24로 나누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얼만데요? 120 나옵니까? 네. 맞죠? 자, 120 나오는 팩토리얼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5. 5 팩토리얼이었죠. 외우세요. 그게 자기가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따라서 n은 얼마 돼야 돼요? 4 돼야 되겠죠. 자, 선생님 2명, 남학생 대표 2명, 여학생 대표 2명 일렬로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학생끼리. 그러니까 지금 다 묶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 묶었습니다. 이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묶었지. 맞니? 그럼 지금 몇 명으로 봐도 돼? 3명. 3명으로 봐도 되죠. 그럼 줄 세 없이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 맞니? 곱하기. 자, 선생님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팩토리얼. 또 남학생끼리도 줄 설 수 있고 여학생끼리도 줄 설 수 있죠. 맞니? 간단한 문제죠. 네. 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일렬로 선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했죠. 이웃하지 않는 거 아까 쌤이 문제 볼 때 잠깐 했는데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요,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줄 세우라 했어요. 자, 지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라 했기 때문에 남자부터 줄 세웁니다. 이웃해도 되는. 그럼 남자 줄 세웁시다. 얼만데요? 3팩토리얼 맞나? 자, 그 남자 줄 섰다 치자. 남자 3명을 이렇게 섰어요. 일단 태어났어. 맞지? 맞아요? 이제 공간이 몇 개 생겼니? 4개 생기죠. 항상 그 인원수의 플러스 1만큼 생깁니다. 맞죠? 자, 공간이 4개 생겼어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나는. 왜? 여자가 2명 있거든. 맞니? 그럼 이 공간 4개 중에서 뭐 하자? 4개를 골라서 줄 세우면 되죠. 여자들끼리도 줄 설 수 있으니까. 맞니? 계산하면 끝났죠. 6 곱하기 12. 얼마 나와요? 72 나옵니까? 됩니까?
76번 겁니다. 수험생을 위한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 자, 여기에서 발라드 네 곡하고 힙합 세 곡이 있다. 이 중에서 한 곡씩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힙합은 두 곡 이상 연속으로 방송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두 곡 이상 연속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발라드잖아. 그럼 발라드부터 줄 세우라고요. 맞니? 그럼 발라드도 곡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맞니? 그럼 공간 몇 개 생겨? 5개. 그럼 힙합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자리 공간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서? 2개 골라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24 곱하기 5P가 얼마인데 5 곱하기 4? 20. 20. 답은요? 어? 뭐야? 쌤 뭐 계산 잘못했니? 5P 3이네. 5P 3이.. 아 힙합 3곡이네. 3곡이네. 다시 그러면 5P 3이가 그럼 이거 얼마인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60. 60 맞아요? 네. 그럼 답은 얼마 나와요? 1440 나오네. 자 77번 아 막쌤 내는 거 여학생 두 명이 일렬로 서려고 합니다 라고 돼있죠. 자 제대로 봐라. 준 문제 이거 유형이요. 쉬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보너세요.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다 라고 되어있죠. 맞니?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같으면 남학생들 4명 줄 세우는 경우 24가 나와야 돼요. 맞지? 근데 남학생은 줄 설 때 어차피 저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문제에서 키 순서대로 선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고려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죠. 4명 알아서 딱 뽑아가지고 딱 던져놓으면요. 알아서 키 순서대로 딱 서있을 거라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줄 세우는 경우는 자 문제에서 어떻게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 라고 돼있고 6명이 일렬로 선다고 돼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4명 먼저 줄 세우고 여학생 그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죠. 근데 봐봐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섰는 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지금 키 순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여자 2명만 남았는데 여자 2명이 알아서 서는 경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몇 군데 있니 지금? 5개.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왜 두 개로 나누는지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남자애는 줄 다 섰어요. 어차피 이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4팩 주면 망합니다. 맞죠? 왜? 남자애들은 줄 설 때 키 순서대로 선다고 문제에서 지정해놨으니까. 맞니? 그러면 공간 총 5개 중에서 2개 골라봐 여자 세우면 되지. 맞지? 그래서 남자 경우는 내가 지울게요. 하고 여자는 5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 몇 가지 나와요? 20가지 나오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자끼리 이웃할 수도 있잖아. 여자끼리 이웃할 수도 있죠. 맞지? 여자들은 공간에 대한 위치 조약이 없어요, 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둘이 붙어서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여자끼리 하나를 묶었어. 그럼 걔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도 어차피 몇 군데야? 5군데. 그럼 5군데 중에 한 군데 고르면 되지. 단, 이 중에서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2팩이 다시 가는 거고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10. 10.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30이 됩니다. 되겠어요? 네. 자 78번 그림과 같이 의자 6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모두 의자에 앉았어요. 자 이 말은 의자가 6개 있고 사람은 5명이 있기 때문에 빈 의자가 하나 생긴다는 말입니다. 맞죠? 네. 맞니? 이거 지금 문제에서 함정 많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가 정신 차리고 문제 봐야 돼. 기본 문제 아니라고요. 알겠니? 기본 문제는 앞에서 다 끝났죠 지금. 자 봐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원래 이웃해도 되는 애들 거 먼저 줄 세우죠. 맞지?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남자 3명인데 빈 의자가 하나 같이 생기거든요.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뭐 귀신 같은 거 하나 있다 치고 눈에 안 보이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남학생 포함, 귀신 한 명 포함 4명인 거죠. 비늘자 포함하면 맞지? 그러면 그 4명 먼저 줄 서면 되죠. 어차피 문제는 여학생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맞아요. 이게 지금 남학생 4명인 경우나
남학생 3명에 비늦어 한 게 여학생 2명인 경우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남학생 3명이랑 비늦어 한 개랑 맞죠? 줄 세웁니다. 이거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인데요? 4팩. 똑같이 4팩이죠. 맞죠? 사람은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맞죠?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똑같은 모양은 없어요. 자, 4팩. 그럼 공간이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겨? 5개. 그 5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서 여학생 앉히면 되잖아.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24 곱하기 10? 20입니까, 이거? 맞니? 답은 얼마 나와요? 480되겠죠. 자, 79번.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에 학생 3명이 앉을 때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라고 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귀신이 한 명이었어. 맞지? 맞니?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야. 한 명이니까 있으나 많아야. 근데 문제는 요 뒤에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자 10개에 학생 3명이 앉기 때문에 여기서는 빈 의자가 몇 개가 생겨? 7개가 생기잖아. 근데 잘 봐. 빈 의자 7개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 사람이 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우잖아 원래. 맞죠? 이 정도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 풀 때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워야 되는데 이웃해도 되는 게 빈 의자가 말이지 여기서는. 맞지? 근데 빈 의자가 빨간색 의자, 파란색 의자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의자야. 맞지? 내가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너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영화관의 의자야. 그러면 영화관 의자는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생겨놓은 놈이기 때문에 아, 7개의 의자를 줄 세우는데 내 마음대로 첫 번째 의자랑 네 번째 의자랑 바꿔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 한들 너희는 구분을 못해요. 어차피 똑같은 의자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학원에 있는 의자, 지금 앉아있는 사람 10명이죠. 그러면 10명의 의자를 내가 밖에 갖다 놓고 다시 갖다 놓으면요 자기가 자기 의자인지 구분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게 색깔이 달랐으면 너희가 다 알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앉은 의자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노란색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데 똑같이 생겨먹은 놈은 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둑돌이야.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자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겨먹은 의자를 10개가 있는데 사람 앉은 3명까지 잠깐 빼놓고 빈 의자 7개를 먼저 줄 세워. 근데 빈 의자 7개가 줄 세워봤자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어떻게 바꿔놓든 간에 너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한 가지로 취급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처럼 아 이웃하지 않는 거 먼저 줄 세우네. 사람 4명, 남자 4명끼리 이웃해도 되니까 아, 이웃해야 되는 걸 줄 세운다 하면 4팩트를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갔지. 그럼 이 문제는 원래는 7팩트를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의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한 가지로 취급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 남자, 자, 학생 3명 보고 앉으라 하면 되죠? 맞지? 그 공간이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깁니까? 8개 생기죠? 의자 7개면 8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 8개 공간 중에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앉아라 하면 끝나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돼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입니까? 56 곱하기 6이죠? 맞니?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80번. 어느 공연장에 15개의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479번과 똑같은 문제 같다. 일단, 자, 이 좌석 중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4개의 좌석을 선택하려고 한다. 아까 말한 문제랑 다른 게 없죠? 3명 대신에 4명 들어간 케이스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문제에서 4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앉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다시 총 몇 개의 의자가 있는데? 15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4개는 사람이 앉을 거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쌤 금방 얘기하는 대로 잠깐 녹화 중간에 쌤 얘기했죠?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뭐가? 약간이라도 꼬아놓는다고, 그렇지? 그럼 이 문제는 뭐가 꼬아놓는지 봐야 돼요. 봐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공연장에 15개의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 중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4개의 좌석을 선택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있지. 이거는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앉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공연 티켓 4개를 구한다고, 의자를. 맞지? 실제로 4개를 구해서 4명이 앉는 경우와 4개를 구하는 경우까지는 다른 경우죠. 봐봐, 의자 4개가 있어. 4명 보고 앉으라 하는 경우는 24가 나오죠, 4팩트를. 맞지? 그냥 4개를 4개 티켓을 구했습니다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봐봐, 다시. 15개 중에서 4개가 있어요. 내가 앉을 의자는, 맞지? 자, 아까 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11개의 빈 의자가 생깁니다. 맞죠? 그럼 11개의 빈 의자를 줄 세웁니다. 됐어요? 11개의 빈 의자 줄 세웠는데 이 빈 의자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줄 세워봤자 그놈이 그놈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로? 한 가지. 이까지만 해도 아까 문제랑 별 다른 게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지금 좌석이 몇 개예요? 다시. 내가 지금 11개 줄 세웠지? 그럼 공간이 몇 개 생겨요? 12개 생기잖아. 그러면 12개 중에 내가 몇 개를 선택해야 돼? 4개를 선택해서 앉히면 되잖아,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아까는 뭐라 했어요? 12P4로 가면 되죠?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왜 틀리냐면 12P4라는 말은 12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왜? 사람 4명이 있으니까. 맞지? 근데 여기는 학생이 앉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만 한 거야? 티켓만 구입한 거야. 알겠니? 누가 티켓 구입할 때, 자, 1번 자리, 3번 자리, 5번 자리, 7번 자리 살게요. 이거랑 3번이랑 5번이랑 7번이랑 1번이랑 살게요. 이 말이랑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거는 지금 뭐가 돼버려? 이거는 지금 일렬로 나열되어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 4개의 티켓에 줄 서는 24가지라는 티켓이 그 줄 세우는 경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뭔데? 그냥 티켓을 사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아직 앉히기 전이라고. 그냥 티켓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히겠다가 12P4. 근데 실제로 나는 사람을 앉힌다는 말은 없어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이 줄 설 수 있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400분대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12C4라고 배웠죠? 조합. 조합이 뭐였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로 끝나버리죠. 순정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개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순열, 순서대로 나열. 맞니?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 끝. 이것도 마찬가지죠. 총 몇 자리 중에서, 12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끝나는 거지. 4개를 뽑아서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12C4로 계산해야 되고, 지금 조합을 안 들어간 파트로고 판단하면 그냥 12P4 곱하기 4팩분의 1 순서는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자,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와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얘는 뭐로 나누면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까? 10이 날아가나? 그럼 이거 날아가나? 그럼 5, 9, 45. 45 곱하기 10이라면 얼마 나와? 400.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기억납니까? 11 곱하면 있긴 했죠? 처음 봐요? 12 곱하기 10이라면 얼마인데요? 32. 1, 3, 2. 맞죠? 뭐,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일단은 4분 얼마다 이거? 490. 481번. 다음 그림과 같이 10개의 검은돌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자, 이 10개의 검은색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흰돌로 바꾸고 싶대요. 됐나? 이때 어떠한 흰돌도 이웃하지 않도록 교체해라.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검은색 돌이야. 맞지? 맞니? 내가 흰색 3개로 바꾸고 싶대. 근데 그 3개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 의자 10개가 있는데요. 맞니? 빈 의자 10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세 개 선택해서 앉는 거야, 사람이. 맞지? 맞니? 근데 아까 480번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이유가요. 흰 돌도 순서를 바꿔봤자 구분해야 돼. 내가 원래 같으면 아까 480번도 마찬가지야. 티켓을 구입하고 끝나는 거였잖아. 사람을 앉히면 거기에 4패트를 꼽혀야 되지만. 맞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흰 돌로 바꿨어. 바꾸는 경우까지는 똑같죠. 왜? 지금 총 10개 중에서 7개 검은 돌 먼저 줄 세우면 되지. 맞니? 이렇게 해서 7개 세웠어. 그러면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맞지? 구분은 못하니까 우리가. 자, 한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간이 총 몇 개 생겨요? 8개 생기지? 맞지? 이 8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줄 세우면 끝인 것 같은데 그 줄 세우려고 보니까 흰색 방울돌 3개 가지고 줄 세워봤자 우리는 구분 못한다고. 맞죠? 그래서 다시 똑같이 뭐 해야 돼요? 3팩으로 나눠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요. 56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빨라야 되죠. 알겠어? 482번 7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온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음하고 모음이 뭔지부터 판단해야 되죠. 자, 자음 봅니다. 자, 모음이 뭔데요? 누가 영어에서 모음 뭐 있어? I, E, O, U, A, I, E, O, U. 맞니? 그거 빼고 다 자음입니다. Y는요? 자음입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얘 자음이죠? 자음이죠? 맞니? 네. 맞아요? 그럼 자음 4개, 모음 3개 있나?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오도록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거 줄 세울 때 교대로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제일 앞에 누구부터 서야 돼? 자음부터 서야 돼. 모음이 서는 순간 뒤에는 자음 2개가 붙을 수밖에 없죠. 왜냐? 개수가 다르잖아. 자음이 4개 있고 모음이 3개 있으면 모음이 자음 사이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교대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모음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모음이면 여기 자음 뒤에는 자음 2개가 붙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순서는 정해져 있어. 요렇게 네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자음. 그 다음에 요렇게 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모음. 이게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자음끼리 줄 세우는 경우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모음끼리 줄 세우는 거 3팩토리얼. 따라서 24 곱하기 얼마? 6. 답은 144가 되겠죠. 자, 83번.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일렬로 등산할 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똑같은 문제죠. 근데 이거는 봐봐.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으니까 누가 앞에 서냐에 따라서 경우는 또 달라져요. 맞지? 아까는 뭐였니? 자음과 모음이었지만 모음하고 자음의 개수가 달랐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는 이미 자음이 먼저 선다는 게 정해져 있지만 얘는 인원수가 똑같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설 수도 있죠. 남자가 앞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자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맞니? 남자가 시작할 수도 있고 여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 줄 세우는 경우 여자들 줄 세우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게 4팩토리얼이고 이것도 4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이것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이해됩니까? 그럼 24 곱하기 24 곱하기 2입니까? 네. 맞니? 24 곱하기 24 제곱 576이고 576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352 됩니까?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남자 4명, 여자 4명 일렬로 세우는데 5번에는 남자를 교대로 세우는 게 끝이 아니고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고 있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그 특정한 한 쌍은 내가 AB라고 합시다. 됐어요? 얘들 둘은 이웃해. 됐어? 그러면 얘들 뺀 남자 몇 명 남고? 세 명 남고 여자 세 명 남죠? 맞아요? 그럼 이제 줄 세우기만 하면 되죠? 맞지? 자, 줄 세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다. 자, 전체를 봅니다. 일단 남자 여자 교대로 줄 세우는 경우부터 보자. 얘를 제외시켜놓고 보세요. 얘는 빼놓고 보는 거야. 그럼 남자 몇 명이니? 3명이니까 줄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 맞아.
여자 3명이지. 줄 세우면 얼마 돼요? 3배터리 맞죠? 맞니? 그리고 아까 문제하고 똑같이 남자 3명, 여자 3명 인원수 똑같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설 수도 있고 여자가 먼저 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뭐 둬야 돼요? 2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 예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맞아요? 맞니? 근데 아직 내 계산 안 해준 분 있어요. 자, 이게 남자, 하나는 여자였어. 맞지? 한 쌍이 붙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일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공간이 생기나? 네. 맞지? 맞죠? 생깁니다. 자, 봐라. 애들이 착각하는 거는, 쌤, 남자, 여자한테 들어가버리면요. 남자, 남자, 여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지? 자, 근데 그런 생각을 애초에 바꾸면 됐죠. 애초에 내가 남자가 앞에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남자, 여자 한 쌍으로 돼 있다는 거였지. 맞지? 그러면 애초에 내가 만약에 이걸 여기 넣었어. 여자를 넣었다 가정하면 어떻게 돼? 남자, 여자로 들어와야지 교대로 서겠지. 여자를 들어오면요. 여자 먼저 서고 남자가 서야 돼. 들어온 애가. 그래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될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상황 보고 저것끼리 알아서 설 거야. 내가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고요. 맞지? 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라고 하면 들어올 때 여자 남자로 서서 들어오겠지. 여자와 남자 사이에 들어오라 하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이 사이에 들어오라 하면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겠니? 교대로 서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서 저것끼리? 저것끼리 순서 바꿔서 이렇게 서서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얘들끼리 순서 바꾸고 하는 건 내가 고려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공간만 몇 개 있다. 일곱 개 있다 보면 되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총 일곱 개의 자리가 있고 들어갈 때 애들 줄 서는 경우는 고려해줄 필요가 없지. 원래대로라면 두 가지 경우로 고려해야 되잖아. 남자 여자 줄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깨지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7 36 곱하기 2, 72 곱하기 7 하면 490에 14, 504입니까? 네. 85번 봅니다. 다섯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 안 돼요. 짝수가 이렇다는 모든 경우랍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짝수가 이렇다는데 짝수 안에 몇 개니? 두 개. 두 개 있잖아. 애들 중에 이웃 시켜. 그러면 묶었지. 그럼 덩어리 몇 개 나와요? 덩어리 몇 개 나와? 네 개. 네 개 나오죠. 2, 4는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맞지? 그럼 줄 세웁시다. 얼마 돼요? 4팩터 맞니? 그 다음에 한 덩어리 안에 2, 4가 묶여있는 거는 줄 설 수 있어 없어 걔들? 있어요. 2팩 맞아요? 그럼 48 합니까 이거? 네. 자, B도 한번 해봅시다. 양 끝에 홀수가 온대요.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총 5개가 있어. 맞지?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홀수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맞죠? 자, 홀수 들어온대. 그럼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총? 3개. 3개 있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세 개 중에서, 세 자리 중에서, 아니, 아니. 숫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데요? 1, 3, 5. 3P이죠? 네. 1, 3, 5.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집어넣어서 줄까지 세워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3P이죠?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아? 숫자 몇 개 남아요? 3. 내 지금 홀수 몇 개 골랐어? 두 개. 두 개 골랐잖아.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죠, 전체 숫자는. 나머지 숫자 줄 세웁시다. 얼마 되나요? 3패.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 6 곱하기 6, 36 나옵니까? 자, 마지막이 C. 자, 짝수는 이웃하되 양 끝에 홀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 두 개쯤 섞어놓고 묶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짝수는 짝수끼리 묶고, 2하고 4는 묶었죠? 맞니? 그리고 1, 3, 5, 이렇게 네 덩어리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자리는 네 덩어리겠네요. 맞니? 그리고 양 끝에 뭐가 나와야 된다? 양 끝에 뭐가 나와야 된다? 홀수가 나와야 된다.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 홀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홀수 3개 중에서 2개 골라가 집어넣으면 되나? 네. 맞지? 그러면 홀수 3개 중에서 2개 뭔지 몰라서 골라서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지? 묶여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줄 세우는 경우 얼만데요? 2팩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묶여있는 거 안에서 저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이해됩니까? 네. 계산하면 얼마 돼요? 6 곱하기 4 24입니까 이거? 네. 맞아요? 네. 문제에서 이거 전부 다 뭐하래요? 다 더하라나? 36, 24 더하면
60에 108 나옵니까? 네. 486번입니다.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릿수 중에서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모두 홀수라고 했어요. 지금 4개를 택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리는? 맞니? 근데 이 자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1000의 자리 숫자고 이 자리가 1의 자리 숫자란 말이야. 근데 이 자리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홀수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 안에 홀수 몇 개 있니? 홀수 몇 개 있어요? 3개. 3개.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2개 골라가지고 이 자리 10을 넣어주면 되죠? 네. 맞니?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아? 4개. 숫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4개. 4개 남았죠? 홀수는 3개 있었지만 2개를 쓴 거잖아. 그럼 하나 남았지, 아직? 네. 그리고 뭐도 있어? 나머지 짝수 3개 포함해서 4개가 남아있잖아. 네. 맞니? 그 4개 중에서 다시 몇 개 골라가지고? 2개 골라서 10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요? 4P이잖아. 맞니?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6 곱하기 10입니까? 답 얼마 돼야 돼요? 72. 자,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2명 사이에 남자 2명이 들어가도록 해라. 자, 이 말은 여자 2명이 여기 서 있고요. 맞지?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남자 2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풀리거든요, 이게. 맞죠? 기본부터 잡아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여자 2명부터 먼저 잡읍시다, 여기에. 여자 2명, 여기 남자 2명 자리죠? 맞지? 자, 이거 여자 2명 고를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냥 2팩이지. 2P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2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 맞니? 그 다음에, 자, 이제 남자 몇 명 있어? 4명. 4명 중에서 2명 골라서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네. 맞지? 그럼 이거 뭐나요? 4P 됩니까? 맞죠? 그리고 이거 한 덩어리로 묶는다 했다. 왜? 이거 풀리면 안 되잖아, 이제. 맞니? 이제 남자 몇 명 남아있어, 너? 2명 더 남아있지. 그럼 덩어리 총 몇 덩어리인데, 이거? 3덩어리. 그럼 이거 전체 줄 세우는 거 얼마? 3패. 맞죠? 이걸로 끝난 거잖아. 이해돼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전체 정리다. 여자 2명 줄 세우는 경우 2P2죠? 그리고 남자 4명 중에서 2명 골라서 집어넣는 경우 4P2죠? 그리고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생겼으니까 줄 세우는 경우가 3팩이죠. 따라서 2팩 2죠 이거? 4, 3, 12. 12 곱하기 6입니까? 맞네. 12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144 되겠네요. 됐어요? 휴일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연우, 민우 다섯 명이 자동차 타고 가려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자, 앞좌석은 두 개 있고 뒷좌석은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자, 자동차의 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앞좌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두 개가 나와 있고 뒷좌석에는 세 자리가 나와 있다. 이거죠 지금. 맞니? 자, 이런 자동차인데, 자, 이때 연우와 민우는 뒷자리에만 앉을 수 있고 운전석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맞니? 그러면 차근차근 합니다.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요 자리 운전석이다, 맞지? 맞니? 운전석은요, 누구 중에 누구를 골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앉혀야 되지. 맞니? 그게 뭔데요? 2P1입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 썼어,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가정했어. 됐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돼 있어요? 여두하고 민우는 뭐라고 돼있니?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 돼있잖아. 맞죠? 뒷좌석에 앉는다고 두 개 붙어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을 수 있다 했으니까 뒷좌석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앉았다 치자. 얘로 뭐 이래 앉았다 치자. 됐니? 이 경우에 대한 경우수가 어떻게 돼? 3P2죠. 3P.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가지고 앉히면 되잖아. 맞지? 이해했나? 그러면 연우, 민우 앉았죠 이제?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두 명. 이 나머지 두 명에 대한 배열은 언급이 없어요. 맞지? 그러면 나머지 자리 두 자리에 대한 건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한 건 뭐만 하면 돼요? 줄 세우기만 하면 되죠? 2패. 맞아요? 이거 다 곱하면 답이겠네요. 맞니? 그럼 2 곱하기 이거 6입니까? 이거 2죠? 4, 6에 24. 답은 1번. 89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얘를 줄 서려고 하는데,
자,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있어요. 남자 4명, 여자 3명인데 앞줄에 3명, 뒷줄에 4명이 선다. 근데 여자들은 앞줄 또는 뒷줄에 서도 되는데 걔들끼리는 쭈룩 붙어 있어야 된다. 맞지?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그럼 여자들이 줄 설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 볼까요? 야, 여자들 3명 줄 설 수 있는 거 여자들 3명 내가 묶었다 칩시다.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 뭔데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 네. 세 번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 네. 그럼 여자들 덩어리를 내가 한 묶음으로 쳤을 때 얘들이 줄 설 수 있는 자리는 세 자리밖에 없어요. 네. 맞니? 자, 여자들 계속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3명이기 때문에 저끼리 줄 설 수도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여자들 다 끝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자들 3명이 이렇게 서 있다 가정하자. 지금 여자들 끝났어, 맞지? 그럼 나머지 이제 뭐 하면 돼? 남자들 줄 세우면 되지. 근데 남자들은 제약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4명 줄 세우는 거네요, 뭐. 4패트를. 계산하면요. 3 곱하기 6 곱하기 24입니까? 맞니? 이 두 개 곱하면 144가 곱하기 3이가 얼마 나와? 432 나옵니까, 이거? 답은 5번이겠네요. 자, 490번. 다섯 개의 영문자 그레이트. 다섯 개 있다, 맞지? 이때 다음의 경우로 각각 세우러 간다. 그거 다 더하라. 1번 EAT가 이오타 들어간대요. 자, 가 정리합시다. EAT가요, 이오타인데요. 그러면 EAT를 뭐 하면 돼요? 묶으면 되죠? 맞지? 그러면 나머지 문자 뭐였죠? G하고 R인가? 자, 일단 줄 세웁시다. 이 덩어리 전체 다 줄 세우니까 얼마 나와요? 3패. 맞지? 곱하기. 이 안에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몇 패? 3패. 답은 36. 가는 끝났습니다. 맞죠? 됩니까? 나와봅니다. 양 끝에 G와 R이 오도록 줄서라. 그러면 양 끝에 뭐가 온다? G하고 R이 들어와야 되죠. 맞니? 그럼 이거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G, R 말이야. G하고 R이 양 끝에 온다 했지. R이 먼저 있다. G가 먼저 있다는 소리 안 했거든. 맞니? 곱하기 나머지 문자 3개 뭐 나왔어? 어, 요거 줄 세우면 되지, 요 자리에. 3패. 계산하면 얼마 돼요? 10이 됩니다. 다 봅니다. R과 E는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래요. 지난번에 수업할 때 했죠? R과 E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이웃하지 않도록 줄 세우려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 세우고. 기억납니까? 자, R하고 E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GAT가 이웃해도 되니까 얘는 먼저 줄 세워. 됐니? 그럼 GAT 먼저 줄 세웠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패. 맞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면 돼? R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R이가 공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있죠. 그래서 네 군데 중에 두 개 골라봐. R하고 E가 들어가면 되죠. 네. 맞니? 계산하면 6 곱하기 10입니까? 72 나오나? 네. 맞아요. 이거 다 나오면 되겠네요. 72 더하기 48. 네. 120입니까? 네. 자, 사전식 배운 문제는요, 항상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몇 번째에 무슨 문자냐? 라는 거. 두 번째. 몇 번째가 아니고, 어떠한 문자가 몇 번째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뭔데요? 100번째 나오는 문자 찾으라는 거고. 맞지? 자, 항상 알아야 될 거.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 나오면 안 돼요. 자, 봐. 어떻게 하냐. 사전식이니까 제일 처음에 뭐 들어올 수 있어요? A. 제일 첫자리에 뭐 들어올 수 있다? A. A 들어올 수 있지. A 뒤에 몇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어차피 이거 실컷 줄 세워봤자 4팩토리얼 입니다. 24죠? 100 안 되죠, 아직? 맞니? 그럼 B도 만듭시다. B도 줄 세워보자. 이렇게 줄 세워도 얼마나? 4팩토리얼 24죠? 맞니? 자, 여기까지 계산해서 얼마야? 48이죠? 아직 100 안 됐죠? 맞니? 자, 봐. C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도 4팩토리얼이죠? 이거 24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산해봤자 72예요. 아직 100 안 됩니다. 맞죠? 계속 100 나올 때까지 찾으라는 거야. 실제로 100 나오면 안 된다. 100 나오면 안 되는 건데. 100이 나올 때까지 찾아줍니다. 100이 넘어서거나 나올 때까지. 자, D 하면 48. 아, 저, 4 팩토리얼 24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나와라. 아직 100 안 됐죠? 맞니? 그러면 2 하면은 네 자리 깔아버리면 24 나오니까 넘어가버리지. 맞지? 100 넘으면 안 된다 했다. 100이 돼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찾을 거는 다시 얘는 쌤 고정됐거든. 이제 맞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합니다. 다시 뭐부터? A부터 요 자리부터 가는 거죠. 요 계산하면 얼마 돼요? 그거 얼마 돼요? 3, 2, 1, 3 패턴이지. 네. 얼만데요? 6. 6 다음 얼마 돼? 넘어가지. 맞지? 넘어가면 다시 고정. 지금 문자 뭐하고 뭐 썼어? EA 썼지. 그 다음 문자 뭐 있어? B. B 집어넣었어요. B 집어넣고 만들면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두 가지 나오는 2팩. 네. 맞지? 이거 2팩 해도요. 어차피 얼마 나와요? 98 나오잖아.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음 문자 뭔데요? C. C 나왔지? 맞아요? 네. C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팩 붙으면 얼마 돼버려? 100. 100이지? 자, 계산할 때 쌤 100번째 구하라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너가 뒤에 문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똑같이 고정시키면 됩니다. 알겠어요? 100, 100 전까지, 99까지 찾으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나왔어? B. B 나왔나?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B 집어넣으면 이 자리 몇 개야? 하나. 한 개잖아. 그럼 이게 뭔데요? 99가? 네. 맞지? 그럼 이 자리 이제 뭐 집어넣어? D. D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이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맞지? D 집어넣으면 자동 뭔데요? B. B 나옵니까? 이것도 한 개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얼마가 돼버려? 100이 돼버리지. 그래서, 아, 요 자리가 되는구나. E, A, C, D, B.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런 문제 몇 번씩 풀어봐야 돼. 이거 연습해봐야 아는 겁니다. 자, 0, 1, 2, 3, 4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23,000 이상인 걸 찾으래요. 맞니? 그럼 23,000 이상인 거는 23,000대부터 시작할 수 있어 없어? 23,000 이상이면 23,000 이상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맞지? 자, 이 뒤에 3개. 2, 3 제외해서요. 나머지 숫자 배열했을 때 무조건 000보다는 크잖아. 맞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예요? 3팩 됩니까? 네. 맞아요. 24,000으로 시작해도 되죠? 네. 24,000으로 시작해도 얼만데요? 3팩이가. 그 다음에 3만으로 시작해도 되죠? 앞에 가니까 맡겨버리면 그냥 끝난 거야, 얘가? 4팩. 맞죠? 그 다음에 앞에가 4로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돼도 얼마 돼야 돼요? 네. 4팩. 이해됩니까? 네. 이것밖에 없잖아, 이제. 23,000 이상은. 맞니? 나올 수 있는 계산합시다. 지금 실컷 졸아놔라. 나중에 모르겠다 쳐봤자 답 없습니다. 이미 몇 번씩 겪었으면서. 30, 30이죠. 다음 몇 번인데요? 3번. 493번. 9개의 알파벳을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라고 됐어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말은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말이죠. 맞지? 자, 근데 P, O, L까지는 문제에서 지정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P하고 O하고 L은 지워도 되죠. 맞니? 그럼 나머지 이 6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도록 I, C, E, M, A, N이 나와야 돼. 이게 몇 번째입니까? 묻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순서대로 먼저 적어봐야 너가 편하죠. 나머지 알파벳 순서들 중에서 순서대로 적읍시다. 가장 빠른 게 뭔데요? A. A. 그 다음에? C. C. E. E. I. I. N. N. 이런 겁니까? 맞아요. 네. 자, 이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자, 첫 번째. P, O, A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뭔데? I, C, E, M, A, N이잖아. 맞지? 네. 자, 그러면 자, 요게 나올 때까지 만들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A입니까? 네. A 깔아버리면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5, 4, 3, 2, 1. 5팩토리얼입니까? 네. 맞아요? 네. I 나올 때까지는 만들어줘야 되죠. 120. 그 다음 A 다음에 C 나와도 다 마찬가지 얼마 나와요? 120. 그 다음에 E 나오면 돼요? 120. 120 나옵니까? 맞죠? 그 다음에
I 나오면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I를 써먹었잖아, 맞지? 맞지? 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I는 끝났죠? 그 다음 여기 다시 알파벳 순서대로. A. 지금 I 써먹었어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요. A. A. 맞죠? 자, A 하면 되는데, 여기 A가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 C 나올 때까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A 나오면 D 얼마 나와? 4개니까 4 팩토리얼 2, 3이니까 네. 그 다음에 A 다음에 뭔데요? C. C 나왔는데 문제에서 C가 나와있죠 여기. 네. 그러면 이것도 고정 끝났죠? 그럼 다시 알파벳 A.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왔죠? 그러면 여기 뭐? A. A 드가 버리면 몇 가지 나와요? 3 팩토리얼 6 나오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E 나오는데 맞죠? A 다음에 E인데 여기 E가 나왔잖아. 네. 맞지? 그러면 E도 패스.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뭐? A. A. 지금 A 아니죠? M 나와야 되니까 맞지? 몇 개 나와요? E 팩토리얼. 맞니? A 다음에 문자 뭐예요? M. M입니까? M? 네. 자 M 썼는데 여기 M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그럼 얘도 고정. 맞지? 그 다음 알파벳 뭔데요? A. A인데 그 다음 A 맞죠? 네. 맞아? 고정. 그럼 작은 거 N 도 고정. 그럼 이거 1이죠? 네. 이해됩니까? 여기서 D가 싹 다 나오면 되죠. 120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360입니까? 24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가 네. 맞니? 요거 30이가? 네. 그러면 393까지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자 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도시가 연결되도록 내가 도로를 놓을 건데 자 이 도로를 이용하여 다섯 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경우야 맞지? 단 한 번 여행한 도로는 지나가지 않는다. 자 조금만 생각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A 도시를 첫 번째 여행지로 잡았다면 A 도시를 첫 번째 여행지로 잡았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A에서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봅시다. C. C로 갔다 맞지?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E. E. 나머지 아직 어디 갔어? D. D 덜 갔지? D 갈락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A. A 거쳐야 되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다시 한 번 여행 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A에서 시작하면 다시 무조건 A를 한 번 더 오게 돼 있어요. B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출발지는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일단? C에서 출발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C에서 출발했다 치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생각해보자. C에서 선택권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두 가지 생깁니다. 맞니? 그러면 C에서 선택권이 두 가지 생겨요. 그러면 일단 처음 차근차근 해보자. 세 개 중에 뭐 해야 돼?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출발할 지점 맞지? 맞아요? 네. 세 개 중에 하나를 출발해야 돼. 여기가 순열이니까 그냥 3 3PD죠 3PD 합시다 곱하기 자 그래서 C에서 출발한다 가정하자 그럼 여기서 방향이 몇 군데 생겨요? 두 군데 생깁니다 그럼 얼마 돼요? 2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맞지? 골랐다 치자 골라서 어디로 간다 이제 내가 뭐 B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B에서 갈 수 있는 방향 몇 군데요? 두 개 중에 한 군데입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도 다시 2P1. 그러면 이거나 이거 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또 어디로 간다 치자. 마음대로. E로 간다 칩시다. 그럼 E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입니까? 네. 맞지? 네.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경우는 나도 한 가지죠. 이러면 다 지나가지. 네. 맞지? 그래서 네. 여기는 1 곱하기 1입니까? 이해돼요? 네. 정리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맞니?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답 얼마 나와요? 12 나옵니까? 네. 정리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 케이스예요. 이 문제가 지금 함정으로 나오는 거는요 A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이해됐어? 네.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있어. 총 5명이죠. 자, 가족이 영화를 보러 일렬로 줄을 섰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맞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죠. 자,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맞지? 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 맞니? 이 틀이 깨지면 안 되죠? 그럼 일단 정합시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 빼면 총 몇 명이 있는데요? 세 명. 세 명이 있죠. 자녀 세 명이 있으니까. 그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골라서 요 안에 집어넣어야 돼. 맞지? 맞니?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3P. 3P입니다. 맞아요. 세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경우는 3P2.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줄 설 수도 있죠. 맞니? 이것도 얼마 돼야 돼요? 2P2죠. 2팩토리얼. 맞니? 그리고, 자, 이 틀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묶어요. 묶으면 되나? 네. 묶었죠? 자, 묶었어. 그러면 지금 자녀 한 명이 더 남아있죠? 네. 맞지? 그러면 얘들 둘이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2팩토리얼입니까? 맞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저,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파트는요, 직접 안 풀면요, 성적 100% 안 된다. 알겠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됐죠? 자, 다 했습니다. 요거, 세 명 중에 두 명 골라서 안에 집어넣고, 엄마, 아버지, 뭐 하는 거? 줄 세우는 거. 그리고 자녀 한 명하고, 하고 줄 세우는 거. 얼마나 와요? 이 팩토리얼 맞죠? 정리됩니까?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12. 얼마 나와야 돼요? 32. 어? 쌤이 지금 문제 적어봤네요. 근데 적어도 돼?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요 경우랑 하나 더 만듭시다. 어 쌤이 잡아봤다. 적어도 두 명이죠? 적어도 두 명이니까 뭐 하면 돼 이제 이번에는? 3명 띄워요. 부모 사이에 3명이 들어와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적어도니까 쌤이 잡아봤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한다? 자녀 3명을 요 안에서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얼만데요? 3팩토리얼 맞니? 네. 그리고 부모에 자기들끼리 줄 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산하면 얼마나요? 이거 얼마나요? 24. 네? 6, 4, 24. 이거 12. 그럼 계산 다 얼마 나옵니까? 36. 이해됩니까? 자, 98번. 2, 3, 4, 5, 6, 7, 8, 9를 요 8개 칸에 집어넣을 거야, 알아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직사각의 각각의 한 줄의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들 4개 더한 값이랑 얘들 4개 더한 값이랑 같아야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다, 맞지?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이거의 총합 얼마죠? 44. 이거의 합은 43이 나왔죠? 맞니? 자, 합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하기.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11. 50. 55. 자, 1부터 10까지 구하는 방법. 1부터 이거는 그냥 잠깐 예외를 해주는 건데 혼자 이제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n까지의 합. 1부터 n까지의 합입니다.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이 얼마인데 2분의 9 곱하기 10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40은 나오겠죠. 90을 2로 나눴으니까. 이해되나? 근데 문제에서는 1부터가 아니 2부터 더 해놨잖아. 네. 그럼 1 빼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이거 합이 얼마다? 44. 이게 숫자가 간단하니까 내가 이래 더하는데. 자, 일단은 합이 43인 거 나눠놨어요. 그럼 이 안에서 4개 골라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서 4개 골라내면 합이 2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다 합하면 22, 이쪽 줄에 있는 애들 다 합하면 22 되도록 뭐해라? 줄 세워라 이 말이야. 지금 문제는? 네. 맞죠? 그럼 합이 20이 되는 경우부터 해보자. 합이 20이 되는 경우. 자 일단 가장 작은 거부터 4개 넣어봅시다. 2, 3, 4, 5 다음 얼마 돼요? 25, 13. 얼마?
14됩니까? 네. 맞죠? 자, 그럼 다시. 2, 3, 4가 들어가 버리면, 얼마 들어가면? 9. 여기까지 9지? 네. 그러면 9. 더 해도 안 되지? 네. 9에서 20이 되려고 하면 얼마 더 해야 돼? 13 더 해야 되지? 그럼 2, 3, 4로는 나머지 하나 조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맞나? 그럼 2, 3, 5로는? 2, 3 거주식 해놓고 4 조합해서는 안 된다 했잖아, 맞지? 2, 3, 5 더하면 얼만데? 10. 12가. 그럼 요렇게 3개 더하면 지금 나머지 값이 12가 더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것도 안 되지? 그럼 다시 2, 3, 6을 더하면 돼, 요렇게. 11. 11이가? 그럼 나머지 얼마 더 있어야 돼? 11.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11이 없잖아. 네. 그럼 다시 2, 3, 세미.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2, 3, 7도 안 되겠죠? 2, 4, 7, 9. 2, 3, 7 안 되지? 네. 2, 3, 7 잡으면 얼마 돼? 10. 12니까 10이 필요하잖아. 네. 그럼 2, 3, 8, 9는 됩니까? 2, 3 거절시켜놓고 4, 5 안 되고. 맞지? 4, 6, 4, 7 다 안 됐지? 5, 6, 5, 7, 5, 8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이거 지금 5잖아. 내가 이거 고정시켜놓으면 17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머지 두 개 더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개 더해서 17만 들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데요? 8, 9. 8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합이 지금 어때요? 2, 3, 8, 9입니다. 맞나? 맞니? 그럼 이 조합과 세트가 되는 건 또 뭐야? 비어진 거 다 읽으면 되죠? 4, 5, 6, 7. 맞아요. 이 조합과 세트인 거죠. 그 다음 또 해봅시다. 2, 3, 8, 9. 자,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8, 9까지 밖에 없었어. 맞니? 그럼 어머니 2, 4 만들어 볼까요? 2, 4 만들면 얼마니? 6. 6. 그럼 나머지 얼마 필요해? 16 필요하나? 네. 맞아요. 2, 4로 만들면 16 필요하죠. 네. 그럼 16 만들라고 하면 이 안에서 16 만들 수 있는 경우? 7, 9. 7, 9 되나? 네. 맞지? 그러면 2, 4, 뭐 된다? 7, 9 됩니까? 그러면 자동 세트, 나머지 세트는 얼마 돼요? 3, 5, 3, 5, 6, 8. 이거 됩니까? 네. 맞나? 자, 2, 4로 만들으니까 얘가 6이니까 나머지 16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나머지 4개로, 5개로 16 만들 수 있는 경우는 7, 9 밖에 없었고, 8, 8 돼야 되는데, 8은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안 되죠. 맞니? 그 다음 되는 경우 뭐예요? 집중 안 하고 계속 놓쳐라. 이거 둘 다 하면 7이죠? 네. 이게 7이 남았지? 그럼 나머지 얼마 필요해? 15. 15. 그럼 여기서 15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네. 그럼 2, 5, 뭐 돼요? 7, 8. 2, 5, 7, 8 되나? 네. 또, 2, 5, 6, 9도 되죠? 그럼 만들 수 있는 건 자동 뭔데요? 이건 필요는 없어요. 원래 구할 필요는 없는데. 3, 4, 6, 9도 되고요. 또는, 3, 4, 7, 8. 7, 8도 됩니까? 네. 맞아. 자, 그 다음 또 해봅시다. 2, 5 했지? 네. 2, 6 하면 얼마 돼? 8. 8이다. 그러면 나머지 3개 가지고 합이 14 나와야 되지. 네. 근데, 7, 8 더 해버려도 이미 얼만데? 15.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아, 얘 경우를 조합하니까 지금 어떻게 나온다? 네 가지 세트밖에 안 나온다. 자, 이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이제. 자, 이제 생각합시다. 일단, 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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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총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기 집어넣을 숫자를. 됐니?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1은 어차피 P 적어놔, C 적어놔 똑같기 때문에. 자, 적어놨죠? 맞지? 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됐니? 그러면, 얘가 위에 일지, 얘가 위에 일지도 정해줘야 되죠. 네. 맞니? 누가 위에일까요? 2P1. 맞아요? 네. 맞니? 위아래 정해주는 경우 두 가지 나오죠. 그 다음은요. 그렇다고 내가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2, 3, 8, 9였고, 4, 5, 6, 7이었어. 됐니? 그럼 이제 위에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위에 줄 네 마리 줄 세우면 얼마 돼야 되나? 4 팩트를 해야 됩니까? 밑에 줄 줄 세우면 되나? 4 팩트를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정리합시다. 4P1은 얼마 돼요? 4. 2P1은?
2, 4 패터렐은 24, 4 패터렐은 24. 자, 그러면 8 곱하기 24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외우세요. 앞으로 4팩 곱하기 4팩 많이 나오잖아. 알겠니? 576입니다. 자, 계산 끝까지 합시다. 자, 이거 나오면 뭐 애들 계속 헷갈리고, 계산 짜증난다 하는데 할 것도 없죠? 500이랑 8 곱하면 얼마인데? 4,000 맞나? 네. 70이랑 8 곱하면? 86에 48인가, 이거? 맞아요. 나오면 되죠. 다음 대시 네. 제일 끝자리 뭔데요? 8. 두 번째 자리 나오니까 얼마 돼? 0. 1 받으니까 얼마 돼 이거? 6. 제일 앞에는 4. 4608 이렇게 나오겠죠. 자, 99. 서로 다른 흰색 모자 두 개와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세 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너희 모자걸이 여섯 개에 진열하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모자가 흰 게 두 개 있는데 그 모양은 다르네. 맞죠? 검은색 모자도 세 개가 있는데 모양은 다르네요. 그럼 나한테 있는 모자는 총 몇 개? 다섯 개. 맞니? 그리고 빈 모자걸이 몇 개? 한 개. 이거 준수형이라는 거지. 단 같은 줄에는 같은 색이 진열하래.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요. 자, 생각해보자. 검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어딘데요? 위나 아래. 맞아요. 검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위에나 아래죠. 맞죠? 그럼 얼만데요? 2.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 검은색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2, 100, 300. 검은색 모자 몇 개인데요? 3개. 몇 개? 3개. 3개. 지금 내가 검은색 썼지? 검은색이 위에나 아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를 선택했다 가정해도 걔들끼리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300트래. 맞죠? 이게 지금 뭐야? 검은색입니다. 맞나? 곱하기. 자, 이제 흰색 해볼까요? 흰색은 내가 두 개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검은색이 선택하고 남은 줄에 흰색이 들어가야 돼. 그럼 줄 선택은 할 필요가 없죠? 맞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모자거리는 몇 개인데? 세 개인데 내한테 있는 모자는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두 개를 고르면 되죠.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모의도 끝났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지금 이거야. 검은색 여기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여기 흰색을 집어넣었어. 맞죠? 흰색을 집어넣었어. 그럼 빈 모자거리의 순서는 정해지지 않아도 돼. 왜? 하나밖에 없잖아. 얘를 쓰고 남은 거니까. 맞죠? 이거 계산합시다.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죠? 6, 2, 12, 3, 2, 6. 됐어요? 다음은 70입니다. 자, 500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의 방법,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죠. 맞니?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데요? 짝수는 짝수 사이에 홀수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맞지? 그 다음에 홀수인 소수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은 3하고 5가 이웃하지 않는단 말이야. 1은 지금 여기서 제외시켜놨잖아. 홀수 중에 소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소수가 아니죠. 맞지? 그럼 이 문제는 1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일단 짝수 줄 세워야 되겠죠. 자, 짝수 줄 세워. 맞나? 네. 맞죠? 짝수 이웃하지 않으려면 원래 홀수부터 줄 세우는 게 맞죠?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줄 세우잖아. 네. 근데 홀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홀짝 나오면 된다는 거죠. 네. 맞지? 그러면 자, 이게 홀수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네. 맞니? 또는 얘들 둘이가 서로 반대로 해도 되죠. 맞지? 따라서 일단 2팩토리얼 서로 반대가 나올 수도 있어. 홀짝 나올 수도 있지만 짝홀 나올 수도 있다. 맞죠?
정신 차려 전부 다. 그 다음 짝수끼리 줄 세울 수 있죠. 맞니? 짝수끼리 줄 세우면요 3벡터리 아닙니까? 홀수끼리 줄 세우면요 3벡터리 아닙니까?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70. 맞지? 자, 근데 두 가지 한 번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는 1하고 홀수가 붙어도 돼, 안 돼? 안 돼. 되죠? 문제는 소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지. 홀수인 소수. 3하고 5는 이웃하지 않는다지. 1하고 3은 붙어도 상관없어요. 1하고 짝수만 붙어도 상관없고. 1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였어요? 1은 홀수하고 안 붙어 있다는 가정으로 만든 거죠? 맞지? 5번은 1하고 3. 1, 3, 5 중에서 요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네. 또는 어떻게 1하고 5하고 붙어있고 3이 따로 있을 수도 있죠. 이해됩니까?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뭐야? 1 혼자만 홀수 중에서 1 혼자만 있는 경우. 얘는 1은 홀수하고 붙어도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하고 붙어있는 경우죠. 그럼 똑같이 뭐 합시다. 짝수 공간을 만듭시다. 자, 짝수 만들었죠? 맞니? 네. 그럼 홀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지금 덩어리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이거 또는 요렇게 홀수가 두 덩어리밖에 없다고 내가 묶었으니까. 그러면 홀수는 두 개밖에 못 들어와요. 맞죠? 네. 전혀 이 문제 배제되지 않습니다. 맞죠? 예외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어디부터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짝수 주문세우면 얼마? 3팩토리얼이다. 맞아요. 이제 얘를 둘로 나누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선택했다 치자. 이걸 선택했다 치자. 그럼 1, 3 안에서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거 두 덩어리 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금 뭔데? 내가 첫 번째 이런 거 봤던 거는 얘를 쓸까 얘를 쓸까였고. 맞지? 그 다음 내가 만약 이걸 썼다 가정하면 이 두 얘 이 팩토리얼은 요거 두 개 줄 세우는 방법이었어. 그 다음에 이 이 팩토리얼은 얘랑 얘 줄 세우는 방법이지. 맞아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나 와요? 6 곱하기 8입니까? 48 하거나? 네. 맞아요? 자, 이게 끝이긴 한데 세 번째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5번은 1하고 3하고 5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 자, 1하고 3하고 5가 한꺼번에 있으려면 3하고 5는 이웃하면 안 돼, 맞지? 네. 그러면 3, 1, 5가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붙어도 되죠? 네. 맞지? 근데 이 경우는 안 나온다 했어요. 왜 안 나오냐 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짝수끼리 어떻게 되고 붙어버리죠. 맞죠? 문제에서 짝수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뭔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서 답은 얼마 나온다? 120. 501번.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는 차량 앞줄에 2개, 가운데 줄에 3개, 뒷줄에 2개의 좌석이 배열되어 있다. 자, 근데 자, 이 차량이 1학년생도 2명, 2학년생도 2명, 3학년생도 2명이 탑승하려고 합니다. 자, 좌석은 7개인데 사람 6명입니다. 맞죠? 빈 의자 하나 생기겠다. 맞지? 자, 1대, 자, 보세요. 빈 의자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운전석은요, 3학년 중에서 한 명이 앉는데. 맞죠? 이 3학년, 이 생도라는 거는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이 아니고. 자, 생도라고 돼 있잖아. 1학년 생도.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흔히 얘기하는 여기 이 자리에는 몇 명이 앉아야 돼요? 한 명이 앉아야 되는데 선택권이 몇 명인데? 그래서 3학년 2명 중에 한 명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요? 2PL입니다. 그럼 이 자리 고정했죠? 네. 맞죠? 이해됩니까? 네. 무슨 말 이해했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한 명 남았다 이제? 네. 맞죠? 그리고 1학년생도 2명은 같은 줄에 앉아야 되는데 그럼 잘 봐. 1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고릅시다. 1학년은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는다 했기 때문에 요렇게 두 자리 앉아도 되지. 네. 또는 요렇게 두 자리 앉아도 되지. 네. 또는 요렇게 두 자리 앉아도 되죠. 네.
맞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맞니?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자, 골랐다 치자. 됐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이제 좌석 몇 개 남았어? 네 개. 네 개 남았고 사람 몇 명 남았니? 네. 세 명 남았죠. 2학년 두 명이랑 3학년 한 명. 맞지? 네. 그거 뭐 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내한테 공간이 몇 개 생겼는데? 네 개. 네 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의자 고르면 돼? 네. 세 개 의자 골라주면 되지. 네.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그거 주우면 되잖아. 세 개, 네 개 중에 세 개 골라서 나머지 앉아라 하면 되잖아. 맞지? 그 경우죠. 계산합시다. 얘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3 곱하기 얘 얼만데요? 24. 얘 사람은요? 144 나옵니까? 네. 이해돼요? 네. 502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러 갑니다. 자, 이때 한 줄에 두 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다섯 줄이 있어요. 맞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일단 앉을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문제에서 전제가 나왔죠.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이 짝지어서 앉는다 했지. 이 말은 커플로 앉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내가 일단 선택해야 되는 게 생깁니다. 어떻게? 총 몇 개의 줄이 있는데요? 다섯 개의 줄 중에 몇 개로 골라야 돼? 두 개. 앉아야 될 자리 두 개 고르면 되지. 네. OP.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랑 여기 앉아서 칩시다. 됐어요? 네. 이제 뭐 한다? 남자 여자 줄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맞지? 자, 근데 내가 해보자. 남자 1번이랑 남자 1번이랑 남자 2번 여자 1번이랑 여자 2번인데 짝지어 들어간다 해버리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남녀 짝지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두 가지. 요렇게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X자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따라서 그 경우 얼마? 두 가지. 맞니? 네. 맞죠? 그러면 걔들이 앉았다 이제. 맞지?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짝지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얘들이 정할 수 있는 애는 요 자리야, 요 자리. 두 자리가 생기잖아. 맞지? 짝지는 경우 두 자리 나오고요. 남자 1번, 1번 세트랑 2번 세트가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 경우 때문에 다시 얼마 되는 거야? 2패.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정리돼요. 또 바꿔야 앉아. 아, 이건 알 필요가 없다. 이건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OP에 이게 들어갔죠. 네. 다섯 개 줄 두 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에 들어갔다. 맞지? 이건 알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제 그냥 뭐만 하면 돼? 남자 여자 뭐만 시키면 돼요? 자리 바꾸면 되지. 얘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팩토리얼. 얘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 다음에 OP가 얼마인데요? 22가. 얘 8이니까 얼마 나와요? 160 나오나?